안녕하세요. Lesson 2 일반 동사 point 17 17번째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맨 위에 나와 있는 우리말로 되어 있는 문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잤다. 자, 여기 동그라미 쳐볼까요? 나는 어젯밤 잠을 잘못 잤다. 못 잤다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니까 당연히 과거죠. 자, 어제 뭐 하지 못했어 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문을 닦아볼게요. Sentence, English sentence를 보면은 I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I didn't sleep. 잠을 자지 못했어 라고 할 때 앞에 뭐가 붙었죠? didn't가 붙었죠. 동그라미 쳐요. didn't. 하지 못했다 라고 할 때는 일반 동사의 이야기입니다. 일반 동사의 경우에 didn't가 나오면 하지 못했어 라는 과거 사실의 부정이에요. 자, 여러분 오른쪽 위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별표 쳐보세요. 우리는 지금 일반 동사의 부정문 didn't, 과거형 부정문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well last night 우리 읽었던 문장처럼 나는 I didn't sleep 나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well 잘 이란 뜻이 잘 well 잘 last night에서 last는 지난 이란 뜻이에요. 지난 밤 즉 어젯밤을 말할 때 last night 라고 사용을 합니다. last night, 어젯밤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처럼 뭐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또는 몇 인칭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앞에 뭐만 did not 플러스 동사 원형만 써주면 돼요. 주의할 건 동사 원형이에요. 여기 did not을 앞에 썼으면 뒤에는 그냥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됩니다. 과거형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did not을 줄여서 didn't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step 1 문제 한번 볼게요. They, 그들은요. pork가 나오죠. pork. 이 p-o-r-k 오른쪽에 나오는데요. 돼지고기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pork. 무슨 포크 이런 말 들어보셨죠? 포크는 돼지고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거는 fork고요. 이거는 pork, p 발음이에요. 주의하시고요. 돼지고기예요. pork. 우리는 먹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didn't eat pork for religious reasons. 자, 여기 religious라는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보시면서 연습하세요. religious 종교적인이라는 뜻입니다. religious 발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reason은 이유라는 뜻이에요. 이유. 그러면 for religious reasons 그러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for religious reasons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2번으로 갑니다. people didn't have cell phones라는데 have하고 has 중에서 당연히 have를 써야 됩니다. 왜? 동사의 원형은 have예요. has가 되면 3인칭 단수 변화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s는 쓰면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동사 원형인 have를 써야 돼요. 사람들은 가지지 않았다. cell phone, 핸드폰을 언제? In the 1980s. 자, 이거 꼭 기억하. In the 1980s 할 때 일단 이 뜻은요. 적어놓으세요. 1980년대에 라는 뜻이에요. 적어놓으세요. 1980년대에. 자, 보세요. 앞에 in이 꼭 나와야 돼요. in 나오고 the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몇 년대가 나타나요. in the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연도 나오고 s가 있죠. 요거까지 붙어야 1980년대가 되는 거야. 알겠죠? 1980년대가 되는 겁니다. 3번 I was on a diet. 나는 다이어트하고 있었어. Was I was on a diet
내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다 그러면 I'm on a diet이라고 얘기합니다. I was on a diet. 나는 다이어트 하고 있었어요. So 그래서 나는 먹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didn't eat겠죠. I didn't eat. 먹지 않았다. Heavy meals. 자, heavy라는 단어는요, 무거운인데, 무겁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많이 먹지 않았다. Heavy meals. 무거운 식사. 즉 과식하지 않았다. Meal은 이제 식사이죠. M-E-A-L. Meals. 식사. 기억하시고요. Heavy meals. 과식하지 않았다. 많은 음식을, 과도한 음식, 무거운 음식, 많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 5번. Whales. 자, Whales는 누굴까요? 고래입니다. 고래. 자, Whales. 발음 주의하시고요. 복수형이에요. Whale이 단수고 S가 없어 Whales. 복수형이에요. 고래들은요, lay eggs. 알을 낳다. lay eggs. lay가 낳다라는 뜻이고, egg가 알이죠. 그래서 알을 낳다. 근데 알을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고래는 포유류니까 알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whales, didn't가 될까요? don't가 될까요? 여기서는 don't가 사용돼야 되죠. 왜 don't가 돼야 되느냐? 일반적인 사실. 고래가 알을 낳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진리를 나타낼 때는 현재형을 사용하죠. 그래서 whales don't lay eggs. They are mammals. 포유류, 포유동물을 말할 때 mammals. 따라해보세요. mammals 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 he. 그는 show up은 나타나다라는 뜻인데요. s-h-o-w-u-p. show up. 나타나다. 근데 for the meeting. 그 미팅에 yesterday, 그럼 어제니까 나타나지 않았다 해야 되겠죠. 어제니까. 그러면 doesn't가 아니라 didn't. doesn't를 써도 주어가 3인칭 다수니까 전혀 문제될 건 없지만 뭐가 다르죠? 시제가 다르죠. yesterday니까 뭘 써야 된다? 그렇죠. didn't를 써야 됩니다. step 2 넘어갑니다.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you 뭐뭐 하지 않았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didn't.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다 keep 약속을 지키다 the promise. you didn't keep the promise. 2번 그녀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she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다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안았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안았다 일반 동사니까 안았다 she didn't 먼저 써주고요. 전화를 받는 거는 우리가 answer가 먼저 나와요. answer가 동사예요. We didn't she didn't answer 나의 전화니까 my phone 나의 전화죠. 3번 이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았다. 자, 이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았다. 눈이 많이 오지 않았다 할 때도 당연히 동사의 과거형 부정이니까 it didn't가 나와야 됩니다. It didn't. 눈이 온다. Snow. It didn't snow money. A lot. It didn't snow money. A lot. 잘 들으세요. A lot. 많이에요. 언제? 이번 겨울이죠. This winter가 됩니다. This winter. 자, 그 다음 4번 문제. 우리들이 숙제를 하지 않아서 문장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하나씩 풀어가시면 돼요. 우리들이 숙제를 하지 않아서 우리 수학 선생님께서는 매우 화가 났다. 우리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가 먼저 나와야 되죠. We 않았다. Didn't. 숙제하다. Do the homework. We didn't do the homework. 않아서니까. So 그래서. So 그래서요. So 우리의 수학 선생님. Our math teacher. 우리의 수학 선생님. Our math teacher was very upset. Was very upset. 이렇게 연결됩니다. Step 3. 1번,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같이 볼게요. 1번, 첫 번째 거 보세요. I have blank가 있고요. Go to sleep. 잠자리에 들다죠. Go to sleep. 잠자리 until midnight. 한밤중까지, 이렇게 자정까지. Midnight, 자정이에요. Midnight, 밤에 중앙, 자정이에요. 자정까지, these days. 나는 잠들지, These days는 미치고, these days는 요즘이에요. 요즘은 잠들지 않았다예요? 잠들지 않는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요즘
자정까지 잠들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잠들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잠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계속 잠을 지금도 계속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돼야 요즘이라는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형을 쓰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겠습니다. 밑에 거 보세요. 맨 끝으로 yesterday가 있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didn't가 되죠. I didn't do well. 나는 잘 못했어요. On my science test. 과학 시험에서 말이죠. 마치 17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던 어휘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또 문장 구조, 또 어법적인 부분들, 문법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